팔로스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바꾸니까 굿라이프, 딜라이브 함께하는 1분 레슨 조아라 프로입니다. 올바르게 팔로스루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머리 위치가 다운스윙을 스타트를 할 때 이렇게 떨어지지 마시고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어깨 회전으로 피니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 탑을 올라가시고 다운스윙 스타트를 하실 때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려지면서 이렇게 임팩트 이후 팔로스루 동작을 하게 돼요. 그럼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스타트를 하실 때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앞으로 약간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